데뷔전 연인을 회상하며 공유한 추억이 겹치면서다. 배우 윤은혜와 가수 김종국이 또 엮였다. 윤은혜는 지난 17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전 남자친구를 언급했다. 그는 남자 대부분 연애 초반 문자 메시지를 엄청 많이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줄고 여자는 불만이 생긴다. 남자 입장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자는 서운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유지하지 못할 행동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길게 보내지 않게 장꾀를 부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는 전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줬냐면 작은 공책에 그날그날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 적어 선물해줬다고 말했다. 자신의 문자 메시지가 되게 단답형이 되고 드문드문해지는 것을 보면서 미안해했다. 이어 상대방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고단수였다며 문자 메시지로 싸울 필요는 없다. 단지 상대가 자신의 문자 메시지가 짧아진 것을 느끼게끔 해줄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윤은혜의 발언은 웨이보 등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김종국이 2018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비슷한 추억을 공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국은 당시 다락방에서 전 여자친구가 쓴 편지를 발견하고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손으로 적어준 애가 있다며 나를 왕자님으로 부르는 친구였다. 9월 14일 오후 10시에는 운동 가려고라고만 보냈다고 말했다. 내가 뒤로 갈수록 문자가 짧아졌다. 이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며 편지가 담긴 공책을 한동안 읽기도 했다. 윤은혜와 김종국의 추억이 겹치면서 웨이보 등에서는 둘이 진짜 연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하연애 등 중국 매체가 둘의 열애설을 보도하기도 했다. 열애설이 확산하자 윤은혜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18일 올린 영상에서 최근 업로드한 영상은 업로드 후 파일에 문제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윤은혜와 김종국은 2003년 엑스맨을 찾아라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았다. 당시 둘은 게임 당연하지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며 엑스맨 공식 커플로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윤은혜의 전 소속사 디아 뮤직 윤등룡 대표가 둘이 카페 데이트를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대표는 그 당시 은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은혜네 집이 압구정동에 있었다며 은혜가 생일에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는데 김종국이 케이크를 가져다 줬다고 내게 말했다고 밝혔다.